야, 김정은! 너도 반갑지.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니까, 어? 야, 너. 너도 반갑다고? 아, 나도 반가워, 어? 아! 같이 가자, 친구야.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 그래? 내 허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좀 달라 보여? 어, 달라 보여. 너 조울증 있니? 약 챙겨 먹는데 어제 오늘 건너뛰었어?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긴? 좋아서 그렇지. 퍽도 그러시겠다. 아니, 돌싱도 부케를 받아? 아, 재현 커플은 돌싱녀한테 부케 던지는 게 그쪽 업계 룰인가 보다. 시집 또 가라고. 못할 게 뭐야? 갈 수 있으면 또 가는 거지.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어? 너 우리 사무실 들르기 전에 통장 확인 좀 해봐라. 어? 결혼하는데 이게 필요하거든. 에이, 능력은 사람들이나 기관을 통해서 짝을 찾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아니, 남녀간에 만나면 시간과 노력을 빼면 뭐가 남나? 돈? 생업은 건들지 말지. 그거 건드린 만큼 우리 돈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 왜 이래. 우리 할 거 다 한 사이잖아. 뭐? 뽀뽀했지, 껴안았지, 술 먹고 구청 가서 혼인신고 할 뻔했지. 그리고 넌 내 낭심을 최초로 확인한 여자잖아. 아, 싫다는데 내 체육복 강제로 벗겼잖아. 그날 이후로 네 생각에 잠을 다 못 잔다. 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부끄러워.